풀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서 쭉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시커먼 거 레카입니다, 레카. 레카가 잘 가다가, 으아! 아니, 레카가 잘 가다 깜빡이도 없이, 이야! 이거 누가 더 잘못인가요? 레카의 불법 유턴.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80%, 앞차 20%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 여태까지는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 잠시 더 크다라고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 레카가 당연히 앞으로 갈줄 알았죠. 앞으로 쭉갈줄 알았는데, 물론 점점 더 가까워지면은 나도 속도 좀 줄여야 돼. 물론 그렇지만 나는 1차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레카가 2차로에서 내 쪽으로 들어옵니다. 내 쪽으로 들어오면 쭉갈줄 알았죠. 쭉갈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내 앞에 있던 차가 아니고, 가야 되는 차 갑자기 여기서! 이거는 변경후 급제동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런 사고일 때 레카의 잘못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이런 사고, 같은 방향끼리 차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레카가 중앙선 침범에서 불법 유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래서 이런 사고도 중앙선 침범의 의도가 명확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경우도 불법 유턴 중의 사고로 똑같이,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고도 같은 방향끼리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